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호,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내가 만든 삶의 숙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걸 주변에 기대거나 나의 괴로움을 주변의 화나 짜증이나 원망이나 미움으로 던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내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이라고 덮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당당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피처럼 알라 신을 여기저기 외치며 모두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의 내면의 신성함은 바라보지 못했던 그 기복적인 마음으로 종교나 어딘가에 기대며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덮고 있는 그것이 신성함이건 오물이건 덮개를 열고 직면하고 바라보겠다 의지를 세울 때 삶은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알라신을 수만 번, 수천만 번 부르기보다 예수님, 부처님, 성모님을 수천 번, 수만 번 부르기보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함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이 나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삶의 발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히 숨을 내쉽니다. 그렇게 신성함에 몸을 담그고 진정한 마음으로 한 번에 알라, 한 번에 부처님, 한 번에 성모님, 한 번에 예수님을 부를 때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된다고 봅니다. 욕구의 세계에서 종교를 더럽히는 건 아닌지, 진정한 신성함의 세계에서 진정한 종교의 세계를, 진정한 수행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